결국은 부산을 살릴 수밖에 없다. 여기가 죽으면 다 죽는다. 100만이 빠졌다.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 24시간 뜨는 비행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서울에는 GTX 하나 노선 바꾸면 1조 몇천억, 고속도로 지하하면 20조, 부산에는 500억 해도 타당조사가 안 나온다. 이런 부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서울에만 투자하면 대한민국을 서울로 맹글자 그냥. 휴먼 브릿지라고 센텀이죠. 센텀과 망미동을 잇는 도보 교과서입니다. 망미동 권역이 센텀과 생활권을 같이 하게 되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이자,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비콘 그라운드 수영 팔도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취직할 데가 없어요. 빨리 나는 이 센텀이란 사람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결정을 하고 뚱뚱뚱 해야 될 사람, 시장이 뚱뚱뚱 해야 될 사람, 시장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센텀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최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부산의 혁신이나 메카의 혁신이나 변화의 바람은 사실 해운대부터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밀리고, 잠은 해운대에서 자고 노는 건 뭐 강아지에서 논다는 것처럼. 광활이가 좋죠.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성전 또 센텀 이지부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변화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방송으로서 뉴스를 보니까 광활리 해수욕장이 먼저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몇 명 왔다 이런 식으로. 해운대가 이렇게 이제 무너진 계기가 사실은 이제 LCT가 영향을 크게 주죠. 지역에 그때 국회의원하고 하고 구청장, 그다음 시장 이런 분이 어떤 관점에서 이제 시민을 바라보는가가 LCT가 상징적인 거죠. 해운대 백사장을 사유화해 버렸으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한테 저로 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좀 불찰로 해가지고 그 놓친 부분들은 좀 처절한 좀 반성을 이번 기회에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좀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 3년 전에 선거하실 때 영상하고 지금 최근 영상을 제가 비교했다고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는 뭘 믿고 그러시는 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그래, 인생이 그래.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옆을 안 보시는 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멘트나 워딩이나 하는 게. 근데 요즘 보면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더 여유 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은 얼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뭐냐면 저는 오래 전부터 지금 우리 한 7년 됐죠. 제가 방송을 데뷔시켰어요. 우리 교통방송에. 근데 요즘은 약간 뭔가 해탈을 하고 할 얘기를 그때 되게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률 자문까지 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좀 마음 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아니, 항상 긴장하고 잘 듣고 주인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유 PD님의 얘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잘못된 정보예요. 근데 약간 수긍하는 건 현장 경험을 쌓은 거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시선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과거에는 주민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만 생각하고 이렇게 경직돼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평가를 제가 이제 이미 아니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되는 거죠. 제가 아마 그런 면들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의원님도 제일 처음 뵌 게 한 6년 됐거든요. 그 초선 때 저는 사실 딱 보면 공부 안 하실 것 같고 그냥 사람 만나서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딱 가면 보도판에다가 일일이 다 적어놓으시고요. 정책도 하나하나 제일 처음에 이제 트램 시작도 하기 전에 로드맵을 만드는데 와 그렇게 철저하셨다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그래도 어느 네. 자리에 가려면 스킬도 있어야 되지만 디테일도 있어야 된다는. 아니 스킬도 있어야 되지만 디테일도 있어야 된다는. 아니 저는 누가 봐도 그런 디테일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부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국무총리가 우리 정무위원들 여야 한 스물 몇 명을 국무총리실에 초청을 해서 이제 한마디씩 해라 할 때 나는 지금 할 얘기 진짜 많은데 부산 이야기만 다 가면 할게요.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던 60년의 역사 중에서 부산이 최고입니다. 동해 쪽은 이 파도 때문에 큰 배가 못 되고 서해는 조수간만 따는 건데요. 근데 부산은 영도라는 섬이 막아줘서 깊은 바다가 있어서 큰 배를 대니까 이 이제 수출을 하려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석유학, 조선, 중장비공업 이런 게 막 돌아서 대한민국을 60년 미기 살리는데 어느 날 중국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인천은 그때 100만도 안 된 도시가
인천이 24시간 뜨는 비행장이 있으니까 지금 310만. 우리 부산은 지금 420만에서 335만. 이 100만이 빠졌다. 100만이 빠졌다. 서울 사람들은 부산이 24시간 뜨는 비행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울에는 GTX 하나 노선 바꾸면 1조 몇천 원.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동탄까지 고속도로 지하하면 20조. 부산에는 500억 해도 타당한 조사가 안 나온다. 이런 부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서울에만 투자하면 우리 부산 사람 다 서울 와서 살 기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서울로 맹글자 그냥. 그럼 부산은 좀 이 도시가 커야 서울도 편하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 엑스포 확실히 좀 하고 천만 도시가 되는 부산이 또 커야 울경하고 합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맹근다. 조금 전에 수영구 뭐 해운대 이야기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자라노 뭐 이런 건데 또 우리 민주당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좀 지켜봐주시고 또 너무 기존 틀에 갇히지 마시고 생선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고기도 먹고 양쪽도 좀 보고 이래야 또 사람이 또 변하는 거 보죠. 내년 총선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7석은 나와야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최소 두 군데씩은 나와줘야 지역이 발전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을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제 가덕 신공항에서 출발되는 하나의 이제 해양 시티죠. 해양 시티의 중심에서 가덕 신공항, 그다음에 북항에서 이어지고 그다음에 남구, 수영, 해운대, 네. 그다음에 기장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가 결국은 부산을 살릴 수밖에 없다. 여기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근데 지금 보면 죄송하지만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다. 뭐가 제일 성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산이 어쨌든 관광과 또 새로운 산업 IT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젊은 친구들이 외부에서도 해운대라면 오고 싶은 곳이잖아요. 또 와보면 홍콩처럼 아름답고 다 좋아요. 그럼 수영구는 또 젊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엄청난 거리가 돼 있고 이게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만약에 이쪽 지역에 우리 당 여야가 골고루 좀 섞이면 뭘 하기가 진짜 편해요. 근데 너무 한쪽만 있으면 공천 눈치만 보거든요. 저희들은 공천 눈치를 안 보니까 국회 가서도 막 떠들거든요. 그럼 저쪽에서도 저희들은 공천 눈치가 없죠. 저희들은 공천 눈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당은 공천 안 받으면 놀 사람이 없는데 놀 사람 있으면 나오고 제발 좀 구별로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연결되는 벨트로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양산에서 뭐 한다 그러면 김해에서 똑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같이 그죠? 어떤 것들이 지금 동부산 벨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용인가요? 다 광안대교, 광안리 두 가지 아닙니까? 수영구가 참 작은 지역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남천동, 광안동이라는 어떤 이런 지역과 수영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망미동, 수영동 여기가 완전히 다른 구 같아요. 작은 지역이지만 그 작은 지역 안에서도 남천 광안 권역이랑 망미 수영 권역이 다릅니다. 이 두 구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 남천동 이 지역은 오지 말라고 해도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오르는 지역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수영 강변 쪽에 있는 망미동 지역은 발전이 아주 더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에 휴먼 브릿지라고 영화의 전당과 센텀이죠. 센텀과 망미동을 잇는 도보교가 생긴다.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생기는데 그 도로가 생기면 사실은 수영구 입장에서는 망미동 권역이 센텀과 생활권을 같이 하게 되는 수영구란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 삶의 이런 반경을 볼 게 아니라 동부산이라는 큰 넓은 권역으로 본다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이자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비콘 그라운드 수영 팔도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만은 하나의 도시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벨트 라인들이 조밀조밀하게 서로가 뭐 수영이 어떻고 뭐 해운대가 어떻고 남구가 어떤 게 아니라 그들만의 상생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동네 같다. 방금 말씀한 이 구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야만 이제 살 수 있다. 그게 또 핵심이 이제 먹고 살려니까 센텀 20인데. 박재호 의원님께서 여야의 균형을 맞추자 한 이유가 공부거든요. 치열함이고 절실합니다.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산이 살려고 하면은 서울과 다른 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안입니다. 그렇죠. 바다입니다. 바다를 가지고 이게 생산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로 기회가 왔거든요. 2030 엑스포하고 또 가덕 신공항이라는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통합의 역할에서 정치 지도자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요 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해운대가 확대 재생산되어야 된다. 바닷가 중심의 가족 단위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불안정하다. 다른 관광만 가지고 안 되죠. 안 된다. 내륙으로 더욱더 확대돼가지고 예를 들면 반제일사동 중심으로 재송동을 한 지하철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서 센터 미란지를 근간으로 한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 저희 아들도 둘째 아들도 지금 졸업을 했는데 진학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나는 이 센터면 지식 정보와 산업에 자기 맞는 산업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여기 결정을 하고 뚱뚱뚱 해야 될 사람 시장이 뚱뚱뚱 해야 될 사람 시장이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센터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데모 몇 번을 한다고 놀래가지고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엉뚱한 결정하는 이 시기에 센터 미단지 결정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 그에 대한 부산시장과 관련자 국회의원들은 당일 책임지고 원상복귀해가지고 이 단지가 가야 이번 계기에 큰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말씀 꼭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덕신공이라는 큰 호재를 가지고도 오히려 거제라든지 진해라든지 이쪽에서 오히려 더 큰 관심이라 그리고 더 저기 양산 저기 울산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일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해운대 남극 수영은 오히려 약간 뭔가 패싱을 당하는 느낌이 조용한 느낌이에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볼 때는 만든 사람들이 주체가 안 돼서 그래. 그 주체가 됐던 분들이 좀 뭔가 배제가 되고 갑자기 새로운 분들이 쑥 하니까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김해 공항부터 해가지고 저 그 신공항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랬던 분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데가 사실 이제 동부산이야. 아 근데 그리 지나가 보면 수영 요트만 안 했습니까? 그게 요트가 한 평일날 한 2,300씩 다니고 이런 도시가 도시입니다. 부산 옛날처럼 뭐 공장을 돌려서 사람 고용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2센터는 그것도 새로운 IT 이런 첨단 그렇죠. 산업이 들어오면 젊은 아들이 좀 여유 있게 그 시간이 남을 때 그런 거 타고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부산이고 주체들이 어떻게 바뀌든 맞아요. 이거는 부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다 있다가 30몇 년 서울서 판검사 한번 가려 하다가 공천 딱 받으면 국회의원 됐어. 또 둘이 지금 다 서울 올라가 살아. 부산에서 저 친구들하고 김해국제공항에서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보는 아들이 전부 다 있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가덕도 패싱은 이 세고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동부사 바꿔야 바뀐다! 지혜가 좀 모이는 곳이 부산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혜가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치열하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움직일 테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오염되는 거는 꼭 같이 막고 몸 보여야 될 부산시장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번 기회에 꼭 공동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국민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위기이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갈려져 있지만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돼서 부산에 있는 시장님,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산에서 수영구에서의 삶의 질이 점점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리더를 뽑는다든지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 잘 판단해서 좋은 사람과 함께 우리 부산의 미래, 수영의 미래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드란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합니다.